오늘 긴급방송입니다. 뭐 충격 이명수 기자 징역 10개월 구형인데 예, 언론 탄압이다. 주차장에 기자가 취재 간 걸 징역 10개월 구형했으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집이나 또 기자들이 가서 문 두드려 보잖아. 이거 전부 주거침입으로 징역 10개월 이상 구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언론들이 돼서 특필해야 된다. 그런데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10개월 구형이 나왔지만 이제 선고가 바로 다음 주잖아요. 네, 네. 변호사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고를 일주일 짧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다. 2020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게 미뤄지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대선 전도 아니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판이 진행 됐고요. 이 재판 결과도 취임식 전에 끝나요. 야, 이거 이 사건 진술서를 냈답니다. 대검찰청 운영 지원과 소속 한 명이 진술서를 냈고 검찰 수사관 한 명이 넣고 정대태 귀장 사건에서도 조남욱이가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정대태 귀장 사건에서 자기가 어떤 추송서를 내고 피고를 원고로 바꾸고 원고를 피고로 바꿔서 오히려 정 의장이 감옥 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큰일이네요 지금. 내일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급방송입니다. 뭐 충격 이명수 기자 징역 10개월 구형인데 예, 언론 탄압이다. 주차장에 기자가 취재 간 걸 징역 10개월 구형했으면 주차장 네, 주차장. 공용 주차장에 들어가서 윤석열 공인을 취재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을. 네. 앞으로 기자들은 이제 취재 못 한다. 하고 조국 전 장관 집이나 또 기자들이 가서 문 두드리고 하잖아. 아파트 가서. 네. 이거 전부 주거침입으로 징역 10개월 이상 구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언론들이 돼서 특필해야 된다. 그런데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10개월 구형이 나왔지만 이제 선고가 바로 다음 주잖아요. 네. 변호사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고를 일주일 짧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다라고 얘기해서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들 네. 윤석열 피해자들 뭐 정대태 회장님이나 노덕봉 회장님 관련해서 질문지가 우리가 지금 네, 이명수 기자가 8가지 질문지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6월달 7월달부터 이제 질문 들어가야 되겠다. 네. 저기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질문 들어가야 됐다. 우리가 정몽 기자하고 계획을 잡았고 그때 뭐 6월달, 7월달에는 장마철 때였는데 네. 그때도 이제 출근하면서 저희가 이제 차에 붙어가지고 질문도 좀 했었고 뭐 윤석열 그 당시 뭐 총장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똑같죠. 뭐 인터넷 언론이나 그런 이제 조그만 언론들은 뭐 기자 취급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획 가졌던 게 아크로비스타. 네. 그렇죠.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가서 이제 질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 네 차례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번 내릴 때마다 틀리게 내리잖아요. 그렇죠. 층수도 틀리고. 마지막 내릴 때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마트 쪽 상가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있는 쪽으로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난 건 이제 출근할 때였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좀 잠복 좀 하면 아, 이상하게 그 지하에 있으니까 항상 그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도 저희 두 시간씩 있었던 적도 네, 있어요. 두 시간씩도 있고 막 그랬는데 항상 보면 네. 그 저기 생리 현상 맞아요.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가장 네 차례 하다가 안 되겠다 출근 시간 때 한번 해보자. 네. 해서 마침 그 다섯 번째 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올 때 네. 저희가 이제 질문 들어갔죠. 네. 예. 그러니까 당시 어떤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했던 거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만난 건 그때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때 뉴스타파 보도한 겁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만난 거를 보도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최고 이제 이슈여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질문 맨 위에 질문으로 맞아요. 했었고 총 질문지는 한 15가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분이 또 우리를 또 무시하고 답변 안 해줄까봐 질문지를 이제 봉투에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봉투에 네. 넣어서 이렇게 주려고. 네, 주려고. 주려고. 혹시나 또 뭐 받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에다가 이제 줄라고까지 A4 용지에다가 한 14가지 질문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호수가 어디서 나올지 몰랐는데 우연치 않게 지하 4층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태우기 위해서 입구에서 한 거의 한 30분 이상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검찰총장이 나
나올 때까지 또 그 안에서 한 1시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질문을 던졌죠. 네. 제일 먼저 홍석현 회장은 왜 만났습니까? 근데 역시나 그 비서나 아니면 같이 수행 비서들이 다 맞고 그리고 아예 질문 자체를 받지도 않고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제목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업무방해랑 그다음 주거침입이었는데. 업무방해는 뭐야?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그 아크로비스타 그 경비하시는 분들을 업무를 방해했다. 사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끝나고 업무방해는 무혐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막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2020년도 8월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게 미뤄지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대선 그 전도 아니고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에 이제 윤석열 취임식이 있잖아요. 예. 이 재판 결과도 취임식 전에 끝나요.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조진님이 대한민국에서 네. 저기 피고인으로 네네. 재판을 제일 많이 받아본 분 아닙니까? 이래 그 재판 송 저기 네. 검사 측에서 구형을 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고 날짜가 일주일 만에 다 잡힌 적이 있습니다. 없어가 없고요. 뭐 늦어 빨라도 21일, 3주 정도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사건 기록을 다 열람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알았던 게 야, 이거 이 사건 검사 수사관인지 진술서를 냈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수영원 있었잖아요. 수영원 중에가 두 분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두 명 냈네요 보니까요. 그 대검찰청 운영 지원과 소속 한 명이 진술서를 넣고 검찰 수사관 한 명이 넣고 진술서도 있네요 보니까요. 탄원서랑 진술서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검언 정사가 해야 되겠다. 이 사건에 대해서 초신임 얘기도 나옵니다. 진술서 내용에 보니까 네. 대충 뭐 백운종 뭐에서 기획했던 거다 이 사건을 매우 조종한 나는 몰랐는데 그거 보세요 일부만 보세요 진술서잖아요 네. 이 사건을 매우 조종한 주범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라면서 재판부에 집어넣은 거네 보니까 그가 한마디로 서울의 소리를 조신님을 그러니까 타겟으로 네. 조신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발 사주란 말이에요 네. 고발만 해 우리가 네. 어떻게 좀 할게 네. 근데 사실 아크로비스타 경비원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탄원서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데리고 말을 네. 아크로비스타 경비원이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넣었는데 네. 정대태 회장 사건에서도 조남욱이가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정대태 회장 사건에서 자기가 어떤 추송서를 내고 피고를 원고로 바꾸고 원고를 피고로 바꿔서 오히려 정 회장이 감옥 가는 일이 벌어졌잖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큰일이네요 지금 이게 고발 사주를 시키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는데 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서 그날 이제 정몽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고 저는 이제 카메라 잡았는데 뭐 무시하고 이제 차 타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죠 떠나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길래 한 2, 3분 있었나요? 그죠 한 2, 3분 정도 2, 3분이 있으니까요 경비업체 직원들이 한 저 나이 때 젊은 친구들이 한 4, 5명이죠 네 그렇죠 그 4, 5명이 이제 부려부려 막 이제 엄청 뭐 뛰어왔죠 우리가 이제 강력 뭐 범죄자가 이제 침입한 것처럼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하고 있었는데 경비원 4, 5명이 막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저희 보고 누구냐고 막 진짜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라는 신분 밝히고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려고 갔는데 차를 못 가게 앞뒤로 막고 욕설도 하고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로 저희를 못 가게 막았어요 그거 왜 막아요? 왜 못 가게?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클로즈 멘트 계속 네. 하고 있는데 와주고 카메라로 저는 찍고 있고 클로즈 멘트 하라고 네. 하는데 기자 신분 좀 밝혔고 좀 기다리세요 했는데도 그렇죠 계속 우리가 이제 멘트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막고 카메라로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 저희들한테 그렇죠. 시비를 걸었어요 네, 경비회사에서요 네, 경비회사 네. 그 경비원들이 네, 경비원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직원 하나는 욕설까지 하고요 거의 뭐 싸울 뻔했는데 이명수 기자도 말리고 그다음에 그쪽 경비원 좀 높은 애도 말리고 그리고 차량을 못 가게 막고 차량을 이렇게 손으로 치고 그런 강압적인 행위를 했고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갇힌 거죠. 감금도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말도 말 함부로 하고 모욕적으로 네.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 상황이 좀 이러다가 불상사 일어나겠다. 그렇죠. 네.
싶어가지고 제가 오직 했으면 112 제가 신고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신고를 했다. 네, 제가 그 112 신고해가지고 취재에 왔는데 감금 당했다. 갇혔다. 갇혔다.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경찰도 저희를 어떻게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없었죠. 네. 우리 이명수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한번 해. 아니 뭐 화이팅. 예, 여러분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5년 금방 갑니다. 제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상으로도 12월 달쯤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조진님은 한번 물면 끝까지 간다. 한번 물면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응징한다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를 민감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탄압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조진님 어떻게 뭐 구속시키려고도 노력 많이 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갑니다. 저희는 조진님 아니 뭐 저가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아도 조진 서울에서 대표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조진님이 찍었잖아요 윤석열을. 근데 윤석열이 안타깝게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힘내시고요. 5년 금방 가고요. 뭐 그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의 소리 항상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지만 저희도 열심히 더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사회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